아내랑 임신을 계획하고 세 달 만에 임태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뜨는 거예요. 둘 다 들뜬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가보니까 아기 집도 보이고 벌써 4주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2주가 지나고 6주차가 됐습니다. 6주차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자궁에는 난항과 태아가 보이고 무럭도 보였습니다. 무럭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 좋은 거다 보니까 둘 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왼쪽에 보이는 동그란 게 난항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길쭉한 게 태아인데 임신 초반에는 태아가 난항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이제 8주차가 됐습니다. 타원형이었던 태아가 머리랑 팔, 다리가 생기고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시기 7, 8주차 태아들은 젤리곰을 닮아서 하리보나 젤리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꿈틀꿈틀 움직이면 진짜 귀여워요. 몸 길이가 2cm니까 하리보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6주차에는 난항이랑 태아의 크기가 비슷했는데 2주 만에 태아의 크기가 난항보다 훨씬 더 커졌죠. 심장 소리도 들어보면 훨씬 더 우렁차졌어요. 우와, 이렇게 커졌어요? 네, 많이 커졌죠? 네. 오, 이제 진짜 사람 같네요. 그렇죠. 오. 사람 같아야죠. 네. 오. 이거 태반이에요. 태반이 저렇게 커요? 네. 와. 태반 구름처럼 보이는 거, 태반이. 아, 엄청 크네. 사람이네, 사람이야. 그러게. 예. 네. 곧 어머니 하겠네. 오, 방금 움직였지? 네, 움직이는 거. 뭐가, 뭐가? 애기 움직였잖아. 아닙니다. 네, 피곤하다. 어휴, 우렁 차졌네요, 이제. 소리 높네. 그러게. 진짜 잘 뛰고 있죠? 네. 어, 어떡해. 외계인 같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 눈알이에요. 우와. 어떻게요? 눈알 아니에요? 아니, 머리, 머리, 저거, 머리.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고요. 네. 얼굴을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비싸겠네. 그러게. 근데 원래 지금 이때 얼굴 봐도 눈코 입 제대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당연히. 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6주? 얼굴이 잘 보이려면 한 20주 넘어야 되죠. 아, 선생님 그러면 16주 이쯤 되면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나와요? 16주 정도면은 네네. 그때는 확인이 되죠. 아, 딱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네네. 되는구나. 아. 아기가 이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아, 네. 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숨어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아, 16주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제가. 근데 이게 다리 사이예요? 네. 매끈한 것 같은데? 아닌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규칙이거든요. 아, 네, 네. 정도 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15주, 16주, 아, 2차 경험상 무렵쯤 정도 되면, 네.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아, 그 무럭은 없어졌네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아, 다행이다. 원래 왼쪽에 있었는데. 네, 왼쪽인데요. 아. 이쪽이에요. 예. 이거예요, 밑에. 아, 근데 좀 작아지고 있는 건가? 네, 줄었어요. 완전히 줄었어요. 아, 다행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